여태 올렸던 떡볶이 소스하고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와우.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리고 맛있는 계란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제거된 깐 메추리알이에요. 자, 인터넷 구매했는데 한 봉에 8,000원 미만입니다. 메추리알을 가지고서 오늘 뽑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봉에 한 100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갖고 70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안 넣고 그냥 응용을 하시게 되면 매운 계란 조림으로도 응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곁들여서 야채랑 같이 드시고 싶다 하시면 계란 뽑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재료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손바닥 크기로 자, 두 장만 준비해갖고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약 4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0.5cm 간격으로 잘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볶이 하실 때 대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자, 대파는 17g 정도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맛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은 50g, 굴소스는 19g 정도만 준비해 주세요. 롯데표 미림은 15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후춧가루는 1g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메 다시다는 3g, 백설표 흰설탕은 10g 정도만 준비하세요. 간마늘은 2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3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미표 백물엿이에요. 80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온 고춧가루는 1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도 넣어보고요. 맛있게 잘 섞어서 냉장고에다가 하루 정도 숙성해서 간을 보시면 아, 정말 맛있는 소스 맛을 보실 수 있어요. 불은 강불 내주시고요. 팬에다가 물을 400g 정도 계량하신 다음에 깐 멸치레를 넣고 자, 양념장을 넣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소스를 다 풀어주신 다음에요. 이제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양념 소스가 3분의 1이 될 때까지 졸여볼 거예요. 근데 나는 떡볶이 형태로 야채를 안 넣고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멸치레를 더 넣으셔서 졸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장사처럼 떡볶이 형태로 드실 것 같다 싶으면 3분의 1까지 졸이신 다음에 야채랑 같이 혼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배추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맛이 나오고 우러나오고 이제 졸아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대파 넣고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자 깨도 솔솔 뿌려주시고요. 오늘 맛나게 멸치리알 볶기 만드셔갖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니까요. 매끼 조정만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또 와우.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Very good.